할렐루야.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한 분 한 분의 교우님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하며 우리 한 마음으로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왕 되신 하나님을 높이며 기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속
주님 높여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중에 찬양 중에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보네. 소망 중에 소망 중에 마음 다할 수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주님만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보여지는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시.
기도로 준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어지는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없는 우리를, 찬양할 수 없는 우리를, 기도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셔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천국 잔치 앞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우리 자신이 그 말씀 앞에 비추어져 꽁꽁 숨겨진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우리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 가게 되는 역사가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쪽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유튜버가 우리나라를 과민 반응의 사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르면 네가 잘못했으니 당연히 비난받아야 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과도하게 수많은 대중들이 반응하는 사회가 바로 우리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붙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한번 잘못 찍히면 큰일 나는 그런 사회입니다. 서로를 향한 비난과 혐오가 넘쳐나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도 어느 순간에는 비난당하는 자리에 놓이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비난하는 자리에 놓이기도 하여서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병들어가게 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야말로 참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고 또 오늘날의 말로 하면 감정노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레위는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레위가 일상적으로 당했던 그러한 비난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상황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 로마에 지배받던 그런 시대입니다. 인두세와 토지세라고 하는 그 세금은 로마가 직접 거두어 갔는데
관세는 지역 관리들, 그 지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위탁했다고 합니다. 관세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사고 팔 때 걷는 그런 세금이며 또한 통행세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세금입니다. 당시 갈릴리 지방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사망하자 헤롯 대왕은 그의 아들 3명에게 자신의 왕국을 물려줍니다. 남쪽 유대 지방은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렸고 북쪽 갈릴리 지방은 안티파스가 그리고 골란 고원이라고 부르는 지역은 빌립이 나누어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안티파스 영토에서 빌립의 영토로 건너가는 그 마지막 경계에 가버나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톨게이트를 지나갈 때 톨비를 내듯이 마치 그때 가버나움을 통해서 이 경계를 지나갈 때 통행료를 내야 했던 것입니다. 헤롯 대왕이 다스릴 때는 이 세금이 없었겠지요. 왜냐하면 한 명이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셋이 나누어서 상속받은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자 없었던 통행료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 세금을 걷는 사람이 세리였으니 그 분노가 온전히 세리를 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레위는 당시 안티파스를 위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지배당하는 중이죠. 과도한 세금을 그 당시 걷어갔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자신들을 지배하는 나라를 향한 그 분노 그리고 이전에는 내지 않았던 세금을 지금 내야 한다는 그 분노가 우리가 지금으로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 분노와 비난이 온전히 세리 그리고 레위를 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레위가 그 일을 왜 하고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어쩌면 스스로 택했을 수도 있고 그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는 그 자리에 앉아서 비난을 들어야만 하는 그런 역할을 주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안티파스를 싫어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로마가 뒤에서 안티파스를 지지해 주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레위도 안티파스를 위해서 일하고 있었지만 그를 싫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레위도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해도 레위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의 비난을 자신의 영혼으로 받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이러한 비난과 욕설, 혐오에 시달린 레위는 그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혐오에 빠져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지만 그 생을 이어나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레위가 앉은 곳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14절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은 그에게 욕을 하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불만을 터뜨리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레위는 정말 놀랐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오물로 여기지 않고 인간으로 대하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신 사건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서는 우리 또한 감정 쓰레기통이 되고 비난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세상의 잡다한 소리로 인해 병들어 있고 아픈 우리의 마음과 영혼, 자기 혐오와 자괴감에 시달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세상과 같이 우리를 감정 쓰레기통이나 먼지로 여기지 않으시고 사람으로 대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온전히 죄인이라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서는 비난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비난 속에서 병들어가는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고 인간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자리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도 죄인이지요. 하지만 그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던 사람은 레위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이 병든 아픔으로부터 치유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하고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레위처럼 나를 따르라라고 부를 때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단순히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레위의 집에 찾아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십니다. 마가복음은 종종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잔치처럼 묘사하곤 합니다. 쓰레기처럼 여겨지던 레위는 예수님을 만나 마치 천국 잔치와도 같은 식사 자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식사 자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15절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죄인과 세리로 가득 찬 그 잔치 자리는 아무도 참여하고 싶지 않은 혐오스러운 그런 자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당시 문화에서 함께 식사하는 행위는 그 식사하는 자와 함께 식사하는 그 사람을 동일시하는 그런 행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그 행동은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한 행위였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자신도 죄인으로 간주하거나 아니면 상대방도 죄인이 아니라고 간주하거나. 실상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속해 가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간주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죄만은 우리를 죄가 없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죄인인 우리를 그분의 천국 잔치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 죄인들을 향하여서 버림받은 자, 쓰레기,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더 편하고 좋았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세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기준으로 보아도 죄인이었고 헤롯과 로마에 반대해야 한다는 그 정치적인 기준에서 보아서도 죄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세리를 결코 의인으로 여길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이전까지 레위를 향했던 비난은 그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을 향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 비난의 끝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역은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종교적 차원에서 반감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레위를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편하고 안정적인 자리에 머문 것이 아니라 위태롭고 위협적인 자리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16절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 참여한 많은 죄인과 세리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시 레위를 폭력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었던 이 병들어 있는 공동체와 사회 가운데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가져옴으로써 그들 모두를 치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그 행동은 이때껏 인류 역사에 없었던 새로운 반응,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비난할 거리가 있다면 내가 대단한 의인이 되어서 당당하게 비난하고 혐오하며 나를 높여왔던 인류의 역사 속에서 죄 없으신 그분이 찾아오셔서 죄인들과 식사하며 그들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당시 사회를 가득 채운 비난과 혐오를 새로운 삶의 궤적으로 대적하시며 치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삶의 궤적이 비난과 혐오로 가득 찬 지금 이 시대에도 울림이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비난의 당사자로 때로는 비난의 대상으로 이 시대에 희생되며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먼지 같은 존재감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자신의 나라로 부르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는 위험 부담이 따르는 일이었고 그분은
그것을 감당하시며 걸어가신 것입니다. 레위는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는 원래 안티파스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하는 자를 위해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왕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레위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알기에 자기 왕이 걸어가신 그 길로, 자기 왕이 세우신 그 법칙대로 걸어갔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는 그 비난과 혐오를 대신 지신 예수님입니다. 그는 비난하고 혐오하는 자가 되어서 자신의 권위를 굳게 세우고 안전한 지대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죄인을 잔치에 초대하고 함께함으로 위태로운 자리에 서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걷는 주님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어린 아이들도 친구를 왕따시킬 때 다들 물어보면 그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 아이가 잘못했기 때문에, 미숙했기 때문에, 불쾌하게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 아이를 왕따시키는 거예요. 성인이 된 우리들의 모습 안에도 사실 그러한 모습이 발견될 때가 많습니다. 비난한 거리를 마주할 때 저 사람이 비난당할 만했어요, 혐오스러운 행동을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비난하고 멀리하고 구분지어 나를 높이는 행동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것은 말씀을 통해 그의 삶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교우님들이, 또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존재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난하여서 그들과 나를 구분하는 편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치유하는 위태로운 자리로 걸어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환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치유와 그 잔치가 필요한 곳마다 베푸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품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찬양하시면서 오늘 주신 그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한 단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은 우리를 부르시고 치유하셨던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도 비난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품고 치유하고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였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 일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찾아오셨고 우리를 따르라 하셨고 우리를 그 예수님의 잔치 가운데로 인도하셨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는 세상의 비난과 그 과도한 기준 속에서 때로 무너졌고 또 그 폭력적 분위기에 휩쓸려 쉽사리 누군가를 비난하는 자리에서 곤하였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 폭력 가운데 상처 입고 병들어 아파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자리에서 일으키셨고 그 죄인의 자리에서 일으키셨고 그
두 번째로 우리 세계와 인류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혐오와 폭력이 가득한 이 병든 공동체와 사회와 민족과 세상이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그 복음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인하여서 치유되게 하여 달라고, 예수님의 그 복음의 빛이 세상 끝까지 비추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그 수많은 백성들이 치유받는 그런 역사들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세계와 인류를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폭력과 미움으로 얼룩져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폭력과 미움으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저 가족들이 서로를 위하고 가족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일들이 아버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대항하여서 전쟁을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가 옳다 여기며 서로가 의인이라 여기며 서로가 잘났다 여기며 아버지 자신을 세우는 통해 아버지 수많은 약자들이 그 가운데서 짓밟히고 있으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 앞에 고백합니다. 얼음으로 사람을 해치고 자신 안에 가득 찬 그 정의와 의로 아버지 인간성을 해치는 그런 아버지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병들어 있는 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병들어 있는 사회가 우리 앞에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의사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치유와 잔치를 필요한 그 곳들마다 베푸는 한국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11시까지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의 이 모습들을 또한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들이 구분짓고 의로운 공동체로 여겨지는 그 자리로만 향해서 갔으면 주 앞에 고백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가지 않고 공허받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 가운데 갈 수 없었고 마음 붙이고도 없어 몸서리치는 자들이 아버지 우리가 초대하지 못하고 건강스러운 자리, 명예로운 자리로 우리가 찾아갔으면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픈 사람들이 있는 곳, 낮은 사람들이 있는 곳, 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마음 붙일 자, 곳이 없는 자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 들어가는 우리 주님 한국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부드러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교회들 가운데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있었던 그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자리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가 또한 그 자리로 가길 원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그 자리로 가길 원합니다. 잔치를 해보시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